회복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몸 근육 곳곳을 골고루 자극시켜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이라는데요. 출산 이후 산후조리에서도 신세대 산모들은 새로운 트렌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산후풍을 예방한다는 내복으로 꽁꽁 싸맸던 예전과는 달리 보다 가벼운 옷차림을 보였는데요. 묶고 사셨는데 지금은 그냥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산모복 하나 입고 그렇게 지내시는 거죠. 실제로 무조건 덥게 하는 것보다 쾌적하게 하는 게 빠른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데요. 아이 아빠가 산후관리에 적극 돕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출산하면 관절이나 뭐 이런 데 좀 아프다고 하니까 그런 거 이제 남편들이 하면 되게 좋고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훌륭하십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똑똑해진 신세대들의 산전 산후 관리, 한 발 앞선 관리로 더욱 건강한 가정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작년 10월 한 차례 인상된 적 있던 이 과자값이 또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지난 4일 기습적으로 과자값 인상안이 발표되자 소비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는데요. 가격 인상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게 핑계라는 것이죠. 뭐가 오르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뭐 때문에 오르는 건지. 혹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지. 제과업체들이 앞다퉈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드는 것이 원재료 가격의 상승입니다. 우유 가격 인상에 편승해 9개 종류의 과자 가격을 최고 14%나 인상한 모 제과업체. 원료 쪽에서는 저희 카카오버터랑 과자 쓰이는 전란에 쪽이 좀 올랐고 원재료 값이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과자에서 가격이 오른 달걀의 비중은 불과 6.9%. 반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곡물 가격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소비자들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었는데요. 업계는 보다 정확하게 소비자들에게 가격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서 납득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긴 제과업체,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학습장애와 우울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진 비스페놀 A,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문제죠.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거나 랩으로 포장된 음식을 먹을 때 혹은 통조림캔에 담긴 음식을 먹을 때 비스페놀 A가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통조림 식품을 닷새 동안 먹으면 소변의 비스페놀 A 농도가 무려 10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비스페놀 A가 우울증과 학습 능력 장애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기름기가 많은 통조림이 비스페놀 A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 접하는 통조림 캔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분유통에서도 각종 영수증과 일부 플라스틱 용기에서도 검출이 될 수 있는데요. 아기들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좋은가, 또 어떤 걸 먹으면 나쁜가 이런 게 궁금하죠. 통조림이 오래될수록 비스페놀 A를 많이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최근 출시한 것을 먹는 게 좋겠고요. 또 뜨겁게 데운 캔 음료도 피하는 게 좋겠는데요. 겨울철에 캔 통조림 음료를 데워 마시는 이제 그런 그렇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워 먹을수록 그 용출되는 비스페놀 A가 용출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특히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데울 경우 최고 50배가 넘는 비스페놀 A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리컵을 이용하거나 PP라고 적힌 용기를 사용하는 등 건강을 위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신경 써야겠네요. 우리나라 전통주 막걸리가 특유의 맛과 향으로 세계인의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최근 관심이 쏠리고 있는 우리나라 막걸리. 외국인들을 위한 K-POP 축제가 열린 경주에서도 막걸리의 인기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러시아, 홍콩, 캐나다, 타일랜드. 달 위에 온몸으로 느끼고자 세계 각국에서도 도착한 외국인들. K-POP을 통해 한국을 더 가까이 느끼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들이 주목한 건 K-POP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하면 어떤 게 좀 생각나세요? 막걸리. 막걸리. 대한민국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막걸리죠.
대표적이죠. 자,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이 막걸리에 반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대박. 우리 연포 거제 말자 동네 이제 하이 호우 동네. 因为 우리 거제 하이 호우 고우 저우징. 우리 이제 호우 호우 풍향. 饮落去好舒服啊，好想好似。